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진짜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황윤석 대표께서 뉴욕 증시의 자동차주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 있는 우리나라 관련주를 정말 그 관련주, 너도나도 관련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진짜 찐 관련주만 오늘 특별히 분석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들어볼게요. 자, 이제 테슬라가 아무래도 제일 맏형이죠. 그래서 테슬라를 딱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관련주들 중에 보면 테마주로 엮이고 있는데 사실은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기업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테마로 묶여서 급등했다가 그다음부터 쭉 하락하는 종목들, 급락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이 테슬라, 루시드, 뭐, 리비안, 어차피 어쨌든 완성차 업잖아, 네. 업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전부 부품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예, 2차 전지, 특히 예, 2차 전지 관련주인데,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너무 작은,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보다는 덩치가 큰 중대형주 쪽을 공략하시는 게 네.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차트를 우선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테슬라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여기까지 갔다가 일론 머스크 매각하겠다, 10% 매각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을 맞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계속 추가 매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 내부자까지 다 매도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저점을 찍었는데 장중에 1,000달러를 살짝 깼었어요. 그죠? 네. 970달러 찍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나는 1,000달러 위에서 놀겠다라고 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970달러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 같진 네. 않아요. 예,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2의 테슬라라고 하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시드라는 종목을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갭 상승이 나오면서 아래꼬리를 달고 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도 실려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인데 이게 예, 루시드와 리비안을 비교해 보면 루시드는 투자자가 사우디 국부 펀드예요. 네. 예, 사우디 국부 펀드가 대주주예요. 예, 근데 리비안은 아시겠지만 아마존이나 포드, 미국 기업들이 대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인터내셔널이냐, 도메스틱이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은 참고로 하시고, 다만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성능이 검증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뭐 2만 대 생산한다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성능이나 이런 게 검증이 된 반면에 리비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비안은 사실 상장된 지 지금 5거래일째 됐기 때문에 이게 차트를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훈훈한 차트네요. 예,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는 여기 95달러로 시작을 해서 지금 장중에 179.5달러인가요? 찍었으니까 네. 거의 더블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신규 상장주와 비교해 보면 상장 일날 따상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해도 되냐 이게 고민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어차피 지금 더블이 났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테슬라와 이 루시드 리비안을 같이 보면서 네.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무작정 추격 매수보다는 장중 저점을 공략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슈가 나왔을 때 공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이제 한국 주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예, 한국 주식을 보면 먼저 테슬라는 이 2차 전지 쪽에 LG화학의 원통형 배터리를 쓴다고 해요. 네. 그래서 LG화학이 이제 대표적인 주식이 될 텐데 그러면 LG화학의 경우는 최근에 차트 모양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네. 예, LG화학의 차트 모양은 좋진 않은데 지금 이 차트 모양에서 완전히 뭐 돌아서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저점은 잡은 것 같아요. 여기 75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은 85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LG화학이
테슬라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루시드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어. 루시드에다가도 2차 전지를 그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루시드 관련주이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LG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차트가 훨씬 좋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네. 그래서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 그러면 삼성 SDI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삼성 SDI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실적도 좋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은 조금 매도를 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것 같고요.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지금 완만한 상승. 지금 제가 보면 77만 원대, 75만 원대 부근에 약간 이 매물대가 한 번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저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이 두 번의 상단에서 이게 직전 고점에서 여기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신고가 돌파 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자, 그래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주 중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실적이 뒷받침됐다 그러면 뭐 에코프로 BM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에코프로.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 네. 네.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보면 뭐 차트상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실적도 정말 좋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사도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망설여져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로 봐서는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거나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눌림목 공략은 여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그 11선 정도 되는데 저는 11선 정도로 공략하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아요. 55만 원대 정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21선까지는 일시적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21선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지금 뭐 거의 탑픽. 실적도 좋고 그렇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렸고 또 네. 하나 이제 테슬라 관련주 중에 네.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명신산업 네. 못 간다 답답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셨죠. 분들이 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찬스가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자 이런 데서 눌림목 구간을 상당히 많이 좀 오랜 기간 좀 답답한 흐름을 거쳤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120일선 뭐 60일선 이런 중기 이평선들까지 한 자리에 모이고 있어서 이런 과정을 조금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배열 쪽으로 넘어가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명신산업은 또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 그대로 보유하시고 저점 매수 계속 좋아 보여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밀릴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뭐 네. 리비안 관련주, 루시드 관련주 많은데 그중에 조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은 지금 차트상으로는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근데 영업이익이 뭐 27% 증가했다. 차체 부품 관련 주이긴 한데 네.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사실 필요는 없어요. 돌아설 때 사세요. 돌아설 때. 예, 완전히 터닝할 때. 그래서 6,500원 돌파할 때 사시면 되고 지금은 좀 더 관심주에 넣어놓고 그냥 비교하면서 지켜보기만 하세요. 네. 왜냐하면 추세가 전환되기 전에 지금 전기차가 제일 핫한 그런 이슈인데 여기 지금 하향하는 데 들어가서 있을 이유는 전혀 없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루시드 관련주 아까 LG화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보면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 한번 보면 이제 루시드 상장 그다음에 뭐 루시드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죠. 네. 네 여기서 보면 한 차례 급등이 나왔고 신고가 찍고 나서 여기서 있는데 아직 그 상승세는 유효해요. 네. 예, 그러니까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이제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보면 지금 2만 7천 원에서 2만 8천 원 사이에서 보면 3만 원에서 3만 2천 원대 요 박스권 상단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데 보면 지금 거래들이 실렸잖아요. 네. 예, 거래들이 실렸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하는 흐름들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루시드 신고가 지금 뭐 이런 것들이 강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세원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는데 네. 세원이라는 종목도 지금 루시드 관련주로 급등했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지금 하락폭이 컸어요. 네. 거의 상승세의 한 50%를 반납을 했는데 자, 이 경우의 경우는 저는 이제 뭐 그 루시드에 이제 납품하는 건 확실하지만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갖고 계신다 그러면 짧게 단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단기 급등 나온다 그러면 뭐 5,7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직도 적자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리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네요. 리비안 아까 삼성 SDI 네, 말씀드렸죠. 네. 리비안 관련 주이기도 하고요. 자, DA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DA 테크놀로지, 이게 아니네요. DA 테크놀로지인데요. 이름이 어렵네요. 네. 그래서 DA 테크놀로지를 보면 노킹 스태킹 방지 장비인데 지금 리비안의 추가 수주를 기다리고 있대요. 예, 그래서 지금 1차 구매 주문서는 이미 수령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리비안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주문을 시작해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도 호전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빨간색 선 21선 살짝 밑에 이탈해 있습니다.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지금 진입하기도 좋은 자리로 보여요. 네. 네, 저는 7,700원에서 8,000원 사이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서 보면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직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리비안 엄청나게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외국인들 매수세 기관은 소폭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을 보면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고 성장성이 돋보이죠. 네. 계속 리비안의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있나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캡이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리비안 관련주로. 리비안이 또 핫하니까. 네. 그래서 리비안의 전선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제2공장을 물색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데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이고요. 역시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이 테마주들 이게 급등 패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장중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차례 상승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무리한 진입은 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뭐 9,000원 밑에 들어간다 아니면 뭐 9,500원 사이에서 들어간다 그럼 12,00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즘 정말 뜨거운 미국의 전기차 3인방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 관련주를 국내 종목들을 쫙 짚어봤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기업도 있지만 이런 중소기업들도 미국의 전기차 회사에 이런 자재를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니까 참 좋아요. 네, 좋으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짚어봐야 되는데 황윤석 대표께서 진짜로 관련이 있으면서 차트도 살아있고 실적도 받침이 되는 종목들을 잘 뽑아오셔서 또 기술적으로도 언제 사면 좋을지 잘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많은 분들 투자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